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 일꾼입니다. 지난번 계속 지금 우리 5화 때부터 길을 헤매고 있죠? 이번에는 조금 한 40분 넘게 좀 플레이하면서 길을 좀 하나 뚫어놓고 딴 길을 탐험합시다. 자, 시작됐죠. 최대한, 아, 이 길이 근데, 어딘가로 이어질 텐데, 일단 위로 올라온 만큼, 당장 필요한 게그 석탄이 좀 부족할 거예요, 지금. 수량 파악 좀 해봅시다. 석탄 24개잖아. 석탄 좀 만들면서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길도 지금 결국은 제가 가고자 했던 쪽으로 좌표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도 가면 최종 목적지는 또한 곳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동굴 탐험가로서 이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그 후부터 계속 같은 길을 가는 여러 가지 루트를 찾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실은. 여기서 내려가면은 석탄 구하기 힘들거든요. 일단 올라가서 석탄 좀 잡고 갑시다. 잡고. 철은 뭐 아직 너무 많아서. 물론, 가보시고 이것저것 만들면은 또다 닳겠는데. 철 보관할 데가 있나? 어, 뭐 거미 눈이나 이런 거 치면은 철도 보관해야겠다. 철도 캡시다. 뭔데? 철도 모으면서 16개죠? 철이랑 석탄을 모으면서 나아가자고. 어쨌든 길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 거는 이번 여행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거고. 저는 올해 가기 전까지는 길을 못 찾을 줄 알았어. 근데 아마 이 동굴의 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올해 가기 전까지. 어허? 여유 있어졌네요? 시간, 아, 이건 어쨌든 9시 시간 비운 거야. 이런 씨. 길게 한편 찍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철 많다, 그치? 석탄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일단 저기 있다. 잡아, 잡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불 붙이는 거. 안 죽네, 그래도. 잡아, 그냥. 횃불 밟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뜨겁지도 않니, 이 새끼들아.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가면은 석탄을 더 이상 못 캐니까 아직은 조금 더 위쪽에 머물러 봅시다. 이 미친놈 잘못 때리면 나 떨어져 죽는데, 씨. 그치, 네가 죽어야지. 잘못 때리면 나 떨어져 뒤진다, 임마. 너까지 와서 뒤질 수 없지. 철 치우고 식량 어디 갔노? 생선 다 먹었어. 어디 봐. 지금 갈 곳이 없어. 여긴 아까 내가 온 거고. 그제 그자? 어우 씨,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석탄은 다안 보이죠? 철은 자꾸 보이는데 석탄이 안 보여. 석탄이 없으면 철을 쓰지도 못하거든. 그렇지? 이거 철 녹여서 써야 되는 거라. 일단 좀 밑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자꾸 이런 새로운 미지의 땅에 나면 안 된단 말이지. 아이 참. 어쨌든 어떻게든 쇼부를 칠 거예요 이번에. 난 여기서 쇼부 친다. 슬라임 이런 개떡 같은 것 때문에. 실드 필요 없고 지금 횃불이지. 먹고 씨. 내려갑시다. 단번에 마이너스 30 얼마까지 왔어. 좌표상으로는 제가 있던 곳이랑 거의 근처거든요. 두 번째 아지트가 있었던 곳. 아, 세 번째 기지. 무작정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온다, 임마.
어디 길이 이어진 데가 없나? 다 왔던 데고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거기고 뭐 이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콘텐츠 자체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 노가다 콘텐츠를 한 바퀴 훑었는데 뭐 안 보이잖아? 올라갈 만한 길이 있나? 저기 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있긴 개뿔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는데 있을 수도 있겠어. 항상 실망을 하지 말고 기대를 안 하면은 실망도 안 하지. 결론 가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저쪽에 뭐 있다. 가보자. 잘못하면 뒤진대.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거네. 그치? 딱히 없는데 뭐가 없어. 뭐가 있을 만한 게 없어. 딥슬레이트로 길이라도 이어보자. 여긴 또 먹고 왜 횃불이 하나도 없노? 다 갔던 곳 같구만. 거가 거기 같구만. 왜 횃불이 하나도 없는데? 나만 거가 거 같소. 참네. 저리로 가자. 아이고 왜 환경음은 나지도 않아? 여기 굉장히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Y좌표, 가운데 Y좌표가 마이너스 50 얼마가 끝이에요, 이 게임이. 60인가? 50 얼마인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있던 곳에 바닥으로 내려온 건데, 위로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 제가 있던 곳.
다시 넘어갑시다. 건질 건 없었고 소득은 없었고 여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횃불이 없다는 거. 너무 아래 손으로 안 된다는 거 지금. 다시 올라가서 석탄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돌긴 다 돌았어. 갈 데가 없어서 그렇지. 여긴 뭐고? 갈 데가 있나? 있네. 갈 수만 있으면 갈 데는 있는데 갈 수가 없나? 성실하게 올라가야 된대. 석탄 캘라만. 아따, 멀다, 멀어. 이쯤 되면 석탄 나올 텐데. 좌표상 석탄이 진짜 나올 만한 곳으로 가야지. 여긴 턴대니까 이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넘어가면 딱 좋겠는데? 아니, 안 좋다. 여기 아무것도 없네? 홀리쉣. 저 물이 어디까지 오는지 모르니까 점을 타고 가보면 좋겠다, 그죠? 오쉣. 이물 따라 바닥으로 내려갔다 올까? 올라갈까? 이제 올라가 봅시다. 석탄 있잖아, 그지? 땅끝까지 떨어졌지. 아, 어두워. 아,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일단 석탄부터 캐게. 드디어 다 썼다. 어? 안 만들어왔어요? 곡괭이를? 미친. 없지? 하나 만들고 안 만든 게 맞겠죠? 흘린 게 아니라. 핑퐁. 기대한 건 아닌데 난 지금 절로 가려고 길을 뚫으려고 했는 건데 운이 좋네요. 역시 해군의 사나이구만. 살짝 내려다 보면 저 아래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한번 내려갔다 오긴 해야 돼. 저기 내가 지금 Z 좌표를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Z 좌표 상이면 완전 다른 데로 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다른 건 아니고, 만 그저 지금 물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오씨. 뭐 됐고, 마 철도 조금만 더 깨자. 이것도 있으니까 캐지. 없으면 못 캔다. 어딘데 여기 또? 아, 뭐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리냐?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아이씨. 놀래키지 마라. 나 너무 무섭다. 몬스터 스폰의 스랑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 두 방이면 죽죠. 내가 개쎄거든. 허허. 영상 안 끊고 가고 싶은데 또 끊어야 돼. 이건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길을 안 남기는 거야. 그냥 난 그냥 내가 갈길 가면 되는 거. 아이씨. 아, 나 봤죠? 무섭긴 했지만. 사실 크리퍼 튀어나올 때가 제일 무서워. 후. 크리퍼 튀어나온 곳이 뭐가 있을 만한 곳이네. 하지만 그 끝이죠. 아무것도 없죠. 진짜지. 나 헤엄쳐서 가보려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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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네가 데뷔 꽃이 아니야 저기. 뭐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 정도면 폐광산을 만날 정도로 내려온 건데도, 아참 길만 자꾸, 아우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끝도 없어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다 뒤져야 돌아가지. 살아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지금 수백 개의 횃불을 꽂고 다니고 있어요. 또 전혀 다른 곳을, 전혀 새로운 곳을 또 와버렸잖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냥. 유일하게 하나 믿는 게이 물량동이야. 이걸로 이 동굴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왔다 갔다 부담 없이 할수 있게끔. 내려가면서 횃불 좀 꺼줍시다. 저 위를 내려온 거구나, 이게. 그 와중에 다이아? 두개잘 땄구요. 아우씨. 저 몹인 것 같은데? 저 위까지 올라가면 좋겠다. 아래다 발키가 한번 올라갈 길이 있나 찾아봅시다. 이런 천장에 다이얼을 숨겨놨다고? 이런 씨. 이런 씨 의대고 여기 나 의대로 안 넣어. 여기 어쨌든 갈수 있는 곳은 다 갔고, 걸어볼 희망은 저 반대편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높은 곳으로, 검이다. 새끼야, 내가 안 보이노. 흙 꺼지시고. 올라간다. 더 엔더맨이다, 엔더맨.
이쪽에 갈 곳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도킹은 시도해보자. 갈 곳은 없고 석탄 있네. 계속 그렇게 헤매면은 영상으로 담을 수가 없는데. 그치? 뭔가 극적인 장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영상 만들고 있는 순서상 올리긴 하겠지만 좀 뭔가 더 극적인 게 좀 필요하네요. 자꾸 새로운 동굴이 나오는 거 말고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면 확인됐죠? 아, 아까 엔더맨 돌아다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길도 만들지 말자고 여기. 오 쉣. 여기 다 돌아봤자 의미가 없는 건 확인했고 일로 가서 아예 들어갈게요. 여기는 그냥 막다른 길. 의미가 없어. 노 탈락. 우리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응? 반대편이 어딘데 근데? 쉣. 어디서 왔는지를 까먹었어. 이쪽엔 길이 없잖아. 일로 가야지 뭐. 뭐지? 바닥 갔다 왔을 거예요, 여기. 샤리 쪽도 갔다 왔을 겁니다. 우리는 가급적 위로 올라가는 쪽으로 가야 돼. 물을 뚫고 왔고, 저기서 왔고, 여기 일로 돌아가질 않았어. 안 가봤단 얘기지. 그럼 여기서부터 도착했단 얘기야, 내가. 이건 제가 만들어 놓은 물길이죠. 그럼 일단 요. 아직도 안 가본 곳이 있으니, 아휴, 씨. 일단 오늘 영상도 뭐 여기서 마무리 해야지 뭐 지금 방법이 없네요. 계속해서 안 가본 동굴만 늘어나고 있지. 그치? 지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우 쉣. 오우 쉣. 어? 여긴 바닥은 다 붙어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치? 이 조약들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돼. 자, 돌아가는 길만 찾으면 돼요. 돌아가는 길. 여기가 돌아가는 길이 아니야. 왜냐면 여기 다 지나왔거든요. 아니다. 여기쯤 헤매면 돌아갈 수 있어. 잡혀보니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영상 촬영하면서 한 번도 저희가 도착하진 않은 곳이긴 한데. 이거 8시 55분에 알람이 맞춰져 있냐, 이 멍청한 놈아. 뭐하고 사는 거야, 너.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자리라고 사료 됩니다. 저기서 올라왔잖아? 저쪽 보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마.
저기 뭐 보이지 않아요? 구덩이? 나만 보여? 아, 저 구덩이 궁금하긴 한데, 다음에 갑시다. 마이너스 20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나 아직도 그세 번째 기지에 있던 좌표를 기억을 못해서. 그냥 가는 대로 가다가다 찾아야 되는데? 어우, 씨! 어우! 저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일단 연결고리를 찾은 것 같아요. 아유, 쌰. 아주 극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험난한 여정이었는데, 저기, 어, 저기 있다! 찾았어. 드디어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다시는 이들은 거지 같은 곳으로 여행 안할 거야. 일단은 네 번째 전초기지 지으려던 곳으로 길을 먼저 연결해 놓고, 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번째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